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오승철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서귀포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근거했고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 후보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공통 질문과 주제 지정 토론, 주도권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질문에 따라 사전에 정해졌고 후보들이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 앞에 각자의 타이머가 설치됐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면 사회자가 고지를 하고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후보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정책을 벗어난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강지용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입니다. 산남지역 서귀포시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잘 아시지에 강경의 민군 복합 관광 미항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산에 들어서는 제2의 공항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거 누가 잘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후보가 낫지 않겠습니까? 감귤값 대폭락됐습니다. 밭작물 많이 어렵습니다. 수산업도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농업과 경제 전문가가 낫지 않겠습니까?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번에랑 꼭 새누리당의 강지용 후보를 찍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성곤 후보 1분입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성곤입니다. 저의 고향은 서귀포입니다. 서귀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뒹굴며 웃고 웃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서귀포를 위해, 더 큰 서귀포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의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농민들께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많은 이주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귀촌인들이 정착하는데 정착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성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처음은 두 후보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성산업 지역이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2공항 입지에 대한 견해와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인데요. 위성곤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2공항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2공항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전격적으로 발표되어지면서 마을에 반대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해결해서 가야 빨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도당국 그리고 반대 대책위 그리고 갈등 정부가 참여하는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기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와 의혹 제기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강지용 후보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 성산에 들어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7, 8월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항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본설계, 토지 매입 뭐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올 뭐 하반기쯤 되면 이 성산 지역의 주민들 또 토지 수용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최대한도로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이 이제 특혜 지역으로 더욱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제 지정 토론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한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 나머지 후보가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반론과 재반론하는 방식입니다.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올해 꼭 10년인데요.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치도시 완성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주십시오. 강지용 후보께 먼저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자치도가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뭐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도를 뭐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다든지 감사위원회를 뭐 설치를 했다든지 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뭐 확대해 나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한 4,500개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됐다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잘 된 점들은 더욱 좀 발전시켜 나가되 좀 안 된 점들 예를 든다면 이제는 좀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 시장 직선제라든지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것이고 보다 더 많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을 이양받아 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위성권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는 분권의 시범도, 자치의 시범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국방, 외교, 사법을 지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또한 그 과정 안에서 계층구조까지 행정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지내보니 관광산법 이전 그리고 몇 가지의 제도 이전 말고는 실질적으로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도지사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민들의 체감도가 너무 낮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강지영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제가 또 1분의 기회가 예.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좀 최대한대로 좀 잘 살려나가면서 그리고 좀 보완해 나갈 점들도 좀 보완해 나가자고 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내용을 저 들여다본다면 그동안 뭐 시장을 우리가 직선제로 뽑지 못했다든지 시의회를 구성하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 또 이제 시장 직선제 문제는 한번 이번 기회에 딛고 넘어갈 것이 아니냐. 특별자치도의 어떤 장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기초 단체장 이런 직선제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볼 시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위성권 후보께 1분 드립니다. 예, 우선 법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1년도에 만들어진 제주개발특별법 그리고 2002년도에 만들어진 국제자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거기에는 이제 법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민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만들어진 특별법에는 제주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의 목적에 제주도민의 삶,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담겨져 있지 않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제1목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용어의 개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용어의 개념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자유롭게 이동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법의 목적을 좀 개념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기영 후보께 두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요. 네. 다시 1분 드립니다. 예, 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 특별자치도를 이제 제주도민이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원리는 원칙은 가되 그러나 시대라든지 상황의 변화 또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또 좀 재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이렇게 담아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때문에 제주도가 상당하게 발전이 많이 가속화된 건 또 사실입니다만은 또 그에 따라서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10년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성곤 후보께 드리는 마지막 1분 발언입니다. 예, 재정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권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실제 우리 그 특별자치도는 출범하면서 보통교부세의 3% 법정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사물을 위임받음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예산 발생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장 필요한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국비와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6대 4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있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지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다들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특별자치도의 목적, 도민의 행복권, 추구권을 좀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고 있는데 저도 뭐 다 동감합니다. 다만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뭐 이제 6대 4로 한다는 것은 우리 특별자치도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고쳐 나가야지 뭐 제주 특별자치도만 뭐 국세 60% 뭐 지방세 뭐 40% 가져올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뭐 쭉 제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특별자치도법도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중에 저는 핵심되는 것이 역시 시장의 직선제가 먼저 좀 부활이 되어야 이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잘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깐 열기를 식히고 긴장을 풀기 위해서 OX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탁자에 OX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O를, 그렇지 않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답변에 대해서 1분 이내에서 설명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다음 선거에 출마하겠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든 낙선하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또 출마하겠다. 준비되셨으면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뭐 그냥 삼각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서 다 입장을 유보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분 이내로 위성곤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난 10년간 지방의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의회로 활동을 해왔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더 큰 일을 해보시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고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좀 더 큰 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우리 서귀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에서 진다 이긴다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위성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그 기회를 저는 마땅히 소임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세모를 했습니다. 네, 강지영 후보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선되면은 뭐 아주 고맙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가혹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단 하나, 제가 만약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이번 기회로 모든 것을 다 접고 야인으로 돌아가서 우리 감귤 농가들하고 감귤도 짓고 또 소주도 한잔 먹으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보고 또 제가 국정 능력을 또 잘 수행해 나간다면 그때가 생각해 볼 거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뭐 잘 알다시피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한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해당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지역 현안이나 정책, 공약 등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급적 질문은 30초, 답변과 반론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대 후보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추첨 순서에 따라서 강지영 후보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예, 우리 위성곤 후보님께서 아까 신공항 확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다 또는 뭐 어떤 부지 선정에 뭐 의혹이 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전격 발표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발표를 해야 좋은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예정지를 좀 사전에 발표를 하고 세네 군데 정도에 발표를 하고 그 예정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외국의 사례로 보면 대규모 개발을 하거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죠. 주민의 수용성을 가장 우선시 여깁니다. 주민들이 그 사업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고 그 동의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이 중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서너 군데를 발표를 한다. 제주도에 서너 군데 발표할 때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많이 있어봐야 한두 군데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제주공항 포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포화 시점. 우선적으로 아니 포화 시점이 언제냐. 11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2019년 이 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포화 상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예정대로 제2공항이 순조롭게 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도에 완성되는 겁니까? 2025년쯤 되겠죠. 예, 2025년입니다.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포화 상태는 뭐 19년, 20년인데 결국 빨리 가는 길의 방식을 전격적으로 발표해서 밀어갈 것이냐 아니면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도권은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 저 2015년 11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위성곤 후보께서 제2공항 산남적 유치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때에는 후보지에 대한 의혹이 뭐 있다. 주민 동의를 왜 안 받았느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제주도 발전에 큰 획기적인 뭐 발전에 뭐 전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국회의원 후보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 차이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예, 입장의 차이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당시에 발표된 11월에 발표된 이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11월 28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원희룡 지사께 얘기를 했죠.
이렇게 신공항에 대해서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렇지만은 주민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 빨리 가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예. 우리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하면서 위성곤 후보께서는 성산읍사무소에 있는 공항 확충 지원 본부 여기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산읍사무소에 있는 신공항 확충 지원 본부에는 들리지 못했습니다. 왜 안 가신 겁니까 거기는? 네, 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특별하게 안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일정상 가지 못했고 대신에 그분의 관계자들을 온평리에서도 뵙고 다른 곳에서도 뵙고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사무실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이 중요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사무실에 방문하면 또 지원본부를 방문하면 한 350명 주민들이 방문했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 토론 때 강정민군 복합관광미항에 국비가 20%라고 했습니다. 네. 이 사실 맞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드렸던 말씀은 예, 개발계획 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사업비가 약 25%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20%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잘못했다면 네. 잘못했다고 자기도 이제 시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책사업에서 국비가 20%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국책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그 다음에 민간 투자가 30%였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지역 현안을 국비가 53%입니다. 그런데 53% 좋습니다. 네. 대략 뭐 50% 정도 되니까 더 좋죠.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면 53%라면. 그런데 그때는 그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자, 강정 지역 발전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우선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단계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국비를 좀 더 상향해야 됩니다. 잠깐만. 지금 현재 광특회계 계정으로 되어 있는 그 계정을 순수 국비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7, 8년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고 많은 걸 이야기를 했는지 만나 이야기할 때마다 소통 이야기합니다만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후보가 6분 동안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강지영 후보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신혜리의 땅에 대해서 어제 저희 제주도당에서 우리의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는데 장남에게 이제 있는 회사에게 현물 출자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땅은 몇 필지 정도 되어지십니까? 오늘 제가 그 성명서를 발표를 다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마 뒤에 새누리당 도당을 앞세워서 뒤에 막 위성곤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뭐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성명서에서는 11필지라고 돼 있던데 11필지가 맞나요? 만약에 그 문제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예. 의혹이 있으면 선관위에 그 의뢰를 하십시오. 선관위에서 재산 신고상 누락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을 이야기해서 선관위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하면은 다 예. 되는데 왜 그걸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확인한 결과 총 필지가 37필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명에서 11필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 11필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11필지라고 한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정책 선거고 후보자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라고 비방이 아니라 했는데 당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물 출자를 했으면
주식이 있어야 될 텐데 필연적으로 그 주식이 재산신고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에 예.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 해명을 하려면 문제 제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기자회견해서 위성군 후보께서 당당하게 당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묻는 거잖아요. 아니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지금 하십시오. 현물 출자를 현물 출자 하셨는데 그 주식이 왜 재산신고상에 나와 있지 않느냐는 예, 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신고 등록 사항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육지부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한 30대 중반인데 지금 제주도에 30대 중반 좋은 직장 놔두고 제주도 내려왔는데 그런 직장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물 출자를 하셨다고 했죠. 현물 출자 하셨습니까? 했죠. 현물 출자 그러면 그 주식은 어디 있습니까? 현물 출자 하셨으면 그 주식은 비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죠. 부상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예예. 예. 비상장 주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예예. 예. 부상인 후보는 신고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럼 왜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그 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 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신고를 고발해서 선관위로 하여금 수사 의뢰하는 것이 좋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계속 끄집어 낸다는 것은 정책 선거하겠다 매니페스토 상을 받은 자로서는 아주 졸렬하지 않은가 그렇게 졸렬한 생각됩니다. 졸렬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죠.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재산이 현물 출자를 했다고 하고 있는데 주식의 재산 등재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니 그 의구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라 이렇게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풀어드리면 되잖아요. 예, 저는 4년 전에 토지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토지는요? 4년 전 이 토지는 10년 전에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토지를 지금도 갖고 계시다고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 현물 출자한 게 아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지 않고 왜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허물을 잡으면서 흥분하지 마시고 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 토지는 제가 10년 전, 2005년 전에 예.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작년에 15년도 한 9월 달쯤에 이제 그 아들이 회사를 하나, 법인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법인에 출자 전환시켰습니다. 자, 법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주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30대 중반인데 우리 아들을 믿고 사업 능력을 믿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있고 저 때문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투자를 하셨죠. 예, 예. 그럼 투자하시면 그 주식은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주식은 그 법인에 있죠. 그러나 법인에 있어요? 그럼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신고 안 한 것은 선관위에 가서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신고를 왜 안 하셨냐고요?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죠. 제가 법적으로 다 따져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아드님께서도 주식을 갖고 계신데 9억 원어치의 예. 회사 지분이 출자 주주가 9억 정도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드님도 안 하셨고 후보자도 안 하셨어요. 그건 재산신고 누락이에요. 이건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면 이 선거법이 되어지면 최고는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선관위 고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에게 TV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것이 네. 만약에 위성군 후보가 그것이 뭐 위법이라면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밝히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기자회견 할 테니까 하십시오. 예. 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지정 토론입니다. 진행 방식은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한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 다른 후보가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반론과 재반론하는 방식입니다. 서귀포의 주력 산업인 1차 산업은 시장 개방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남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위성권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우리 서귀포에서 1차 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겨울을 겪으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가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농민들의 아픔이 생활의 빈곤, 생활의 어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그 소득 안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삶이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 이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저가격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그리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간다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좀 더 희망이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지용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산남 지역은 이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5만 5천 됩니다. 농업에 한 4만 5천, 축산업, 수산업에서 한 1만 명에서 5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서귀포의 인구가 한 17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5만 5천인데 여기에다가 인구가 한 뭐 부양하시는 분이 한두 사람만 해도 한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1차 산업이 서귀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귤, 밭작물, 수산업 이거 잘 살려나가야만 됩니다. 누가 농업과 경제 전문가입니까? 제가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남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국책 사업들, 강정, 뭐 민군, 복합 관광 미항이라든지 성산에 들어서는 제2공항이라든지 이런 대형 국책 사업들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위성근 후보는 두 번, 강지용 후보는 위성근 후보는 세 번, 강지용 후보는 두 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위성근 후보 차례입니다. 1분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고용이 늘어나야 됩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만 도민들이 제대로 고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우선 고용제를 실시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민의 80%를 고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고용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고용되어지지만 급여 1,500만 원짜리, 1,600만 원짜리의 급여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영향 평가제를 만들어서 고용 계획 이전에 급여 수준 그리고 고용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대규모 개발 투자가 우리 지역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연봉 뭐 3천만 원 정도 수준에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시 강지영 후보 순서입니다. 지금 위성곤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지역구 동홍동에 헬스케어 타운이 들어섰습니다. 과연 여기에 주민 우선 고용제 80%가 되어 있고 또 연봉 3천만 원 뭐 이렇게 만드는 뭐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됐을 겁니다만은 얼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10년 동안 헬스케어 타운이 들어섰는데 과연 그것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연봉제, 고액 연봉제 받는 고급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넓은 서귀포 지역에 하려고 합니까? 저는 대규모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 들어선 국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위성근 후보 1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지영 후보께서 저에게 이제 10년 동안 뭐 했느냐, 지역 헬스케어타운에 주민이 고용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이제 새누리당 정부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그 제도를 폐지해버렸죠. 주민우선 고용제를.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령이 폐지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주민우선 고용과 더불어서 두 번째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웃소싱이나 아니면 파견업체 직원들의 급여가 1,500만 원, 1,6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활임금이라든가 일자리 고용영향평가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능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개발의 이익이 대기업 몇몇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끔
우리 지역 주민 모두에게 주의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강지용 후보는 그걸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1번입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자기 지역구에 들어선 동호동 헬스케어 타운 문제만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 지역에 대규모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동홍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용을 많이 했는지 또 얼마만큼 고급 일자리들이 있는지 또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했는지라고 제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들여다봐도 그렇게 좋은 그러한 그 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일단 생명산업, 뿌리산업인 1차 산업의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지금 서귀포에 와 있는 민군 복합 관광 미항 중문 지역의 발전 계획 또 제2공항 이것을 원활하게 잘 추진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성건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을 출마하시는 분이 자기 지역, 뭐 동홍동이 뭐 내 지역,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적 대안으로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사람 몇 명 취직해 준다.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서귀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화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답니다. 일자리 문화산업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문화유지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화유지자들과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을 일으킨다면 충분히 청년들이 고용되어진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만드는 그리고 문화콘텐츠의 핵심 메카로 서귀포를 저는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OX 퀴즈 순서입니다. 앞선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최근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가수 3명 또는 아이돌 그룹 3팀 이상 알고 있다. 아이돌 가수 3명 또는 아이돌 가수 그룹 3명 이상을 알고 있다. 6명입니까 총? 아닙니다. 3명이나 3명, 예. 아니면 3팀. 예. 네. 강지영 후보께서는 잘 모르겠다. 위성곤 후보께서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먼저 강지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좋아하는 가수와 애창곡은 어떤 건가요? 아이고, 저야 뭐 조용필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조용필 가수가 불렀던 노래는 다 좋아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성곤 후보님, 아이돌 가수 3명이나 3팀? 예, 예, 설현, 그리고 시크릿, 그리고 빅뱅의 지드래곤 정도. 예. 잘 알고 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뭐 강정 후보께 또 말씀 먼저 듣겠는데요. 요즘 뭐 신세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문화생활은 어떻게 즐기고 계시는지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세대들이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창조죠. 그건 저는 뭐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뭐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든지 뭐 노래를 잘 들을 기회는 없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신세대들이 발랄하게 또 K-POP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다든지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가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든지 하는 건 우리 문화 수출 굉장히 저는 뭐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문화 사업은 주로 뭐 이제 독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독서를 최근에 독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즐겨 읽고 영화도 좀 많이 보고 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뭐 텔레비전도 좀 시청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여유를 갖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곤 후보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는 이제 여가 생활을 주로 이제 뭐 강지용 후보처럼 뭐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보는 것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도 좀 보고 또 이렇게 올레길이라든가
이렇게 오름을 이제 산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우리 한류 문화를 이끌어온 게 사실은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거의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도 있고 있었지만 한류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류 스타들의 이렇게 에너지와 열기 그리고 새로운 창의성 그것이 저는 한류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제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다고 봅니다. 문화유지자들이 많은데요. 그런 에너지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우스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 아 가능하구나 그게.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 새로운 한류를 새로운 뭐 제주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귀농과 이주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값은 올라가고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씩인데요. 강정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다. 또 보니까 작년 통계 보니까 한 제주도 전체로 1만 한 4천 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뭐 바람직합니다. 또 많은 인구가 와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것이 좋냐 관광지로서 그것도 하나의 좀 이제 의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이주민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도시 계획을 좀 재정비하고 5년, 10년을 내다보는 여러 가지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정비를 빨리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구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뭐 주택 문제, 그다음에 집값 문제들이 많이 상승돼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미리 내다보고 좀 정비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와집니다. 네, 위성건 후보 순서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제주가 이렇게 활력으로 넘치고 있다고 봅니다. 귀농귀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주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유치하는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분들이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담도 가능하고 생활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겠고 또한 관련되어진 이제 주거대책과 관련되어져서는 사회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을 만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공임대주택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기 매입 방식으로 가능도 하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진행 방식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급적 질문은 30초, 답변과 반론, 재반론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대 후보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이번에는 위성건 후보께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7분입니다. 앞서 그 강지영 후보께서 이제 그 이제 장남에게 주식을 했고 그걸 이제 공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현물출자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사실이 왜 신고를 안 하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건 이제 신고의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최고 당선 무효용까지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그거에 대해서만. 네, 질문을 더 드릴게요. 아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십시오. 지난번 예, 예. 선관위에서 예, 예. 총장까지 해본 사람이라고 얘기돼서 예. 허위 사실로 판명이 받았죠. 예, 예, 예. 그죠? 제가 그 연설을 아니 제가 잠깐만. 드리는 말씀은 선관위에서 관련돼서 허위를 받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죠. 경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허위사실이라고까지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고 예. 제가 유세할 때 먼저
총장에 당선됐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선됐지만 잠깐만요. 그럼 선관위 얘기가 잠깐만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선관위 그렇게 역시 네, 불복하고 역시 계십니까? 그렇게 그 약점을 잘 파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결국은 경고 맞았습니다. 경고 맞는 걸로 끝났는데 그걸 다시 또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예, 아니 잠깐만요. 예, 확인하는 겁니다. 앞서서 유세 때 제가 총장에 당선됐지만 임명은 못 받았다고 분명히 밝힌. 습니다. 원고 없이 즉흥 연설하다 보니까 뭐 얘는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학생처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리듬 맞추다 보니까 총장도 해봤다라는 말이 나와서 총장까지 해본 사람이었죠. 예, 예,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선관위에서 우리 위 후보 측에서 고발해서 제가 선관위 고발한 건 아니고요. 선관위 측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경고 받아서 그걸로 됐어요. 근데 지난번 4년 전에 잠깐만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4년 전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저도 예, 제가 말씀하실 때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지영 후보께서는 이제 중소상공인 사업 기반 안정화 사업을 해서 이제 그 면세점 및 카지노 수익의 지역 교도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예. 현재 면세점은 진흥기금은 얼마나 내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어떻든 간에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상향 조정하는 건 반대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상향 조정을 하자고 저는 공약을 하고 있죠. 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하는데 얼마냐고 부르니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 정책을 발표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만큼 되니 어느 만큼 수치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아, 좋은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진흥 기금을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외국인 면세점인 경우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상향 조정하겠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0%지만 그리고, 0%에서 1% 올려도 상향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후보가 발표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겠다. 이거 뭐 초등학생입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관광 짓는 작업으로 좀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한 큰 뜻으로 봐주시면 아니 이게 유권자들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그걸 설명을 못하면 도대체 그런가요? 유권자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약하신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영향 평가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강정 후보께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제주대학교의 학생처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 고용영향 평가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제도가 어떤 제도냐고요? 과연 그 기업이 청년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고용해서 지역에 이바지하느냐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또 한번 평가도 해보고 또 그리고 그것은 또 법적으로도 있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기업들을 그렇게 막 윽박지르지 말고 구체적으로 잘 내용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용영향평가제 공약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고용영향평가제가 도대체 뭡니까? 고용영향평가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냐고 하는데 하면 될 거냐고. 아니 고용영향제를 평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랑 사실 공약이 같아요. 저는 명칭을 일자리 영향평가제라고 얘기했고 강지영 후보는 고용영향평가제라고 얘기했어요. 개발사업을 승인하기 이전에 고용 형태, 임금의 질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이후에 개발사업을 승인하자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 대해서 공약을 해놓으시고 모르시면 유권자는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큰 틀이란 게 뭡니까? 개발사업을 하든 아니면 또 신규 뭐 그러면 강지영 후보는 공약을 120개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은 공약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못해요. 예. 그럼 120가지를 할 거다. 예. 어느 유권자가 믿겠습니까? 예. 저는 잠깐만요. 잠깐만. 그 예. 질문했으면 혼자 질문하고 답변하면 안 되고. 자, 이 공약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 후보께서는 다 완성할 수 있습니까? 공약도 단기 공약이 있고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자신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어떤 제도이다 설명할 수는 있어야죠. 예, 예. 아, 근데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도 자꾸 말을 잘라버리니까 다른 이야기 하시니까 자르는 거죠. 아니, 아니죠. 그걸 잘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꾸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뭐 큰 둘에서 는 뭐 같은 생각 같아요. 예. 네. 예. 위성권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후보께 7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총장 당선됐지만 임명 못 받았다. 또 4년 전에 재산도 그대로입니다. 하나 서귀포에 아파트 하나 산 건 있습니다. 증식됐는데 4년 전에는 후보자들이 세 사람이 나와서 더 치열했는데 총장 문제를 거론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나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사람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비방하거나 하지 말자고 해놓고 자기 주도권 가졌을 때 계속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는데 저는 위성군 후보에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해요. 그럼 말해서 뭐합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 남한테 비난하기 전에 과연 자기 자신은 좀 깨끗한가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기자회견 하십시오. 그럼 저도 기자회견 할 겁니다. 판가름 선관이라든지 다 판가름 할 거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후보자마다 자기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는 1차 산업과 농업과 경제 장점입니다. 위 후보께서는 도의회 농수축산지산업위원회에 계셨죠? 예, 그렇죠. 예. 예. 올해 예산심의 예. 작년도에 다 했죠? 예, 예. 올해 농축산지식국 예산 얼마입니까? 자기가 속한 예산 얼마입니까?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자기가 속한 2년 동안 속한 예. 그 예산을 몰라요, 이게. 이게 어떻게 도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산도 모르는데 감귤 특작과 예산 얼마입니까? 감귤 특작과 예산 얼마입니까? 얼마죠? 아니 내가 들어봤으니까 답하세요. 얼마죠, 교수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정직하게. 네, 강정 후보님, 얼마죠?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 하세요. 아니 얼마시냐고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감귤 특작과 예산 얼마예요? 저에게 모르시면 모르시면, 먼저 답하시면 그다음에 모르시면 본인도 그러니까 아,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 아니, 그럼 모르면 아니, 자자자, 야 그래 그냥 모르려면 아니, 잠깐만. 본인도 알고 있어서 물어야 되나요? 본인은 알지 못하면서 자, 남에게 그걸 묻는 거는 감귤 특작과 예산 예 300억입니다. 예 300억이요? 예 잘 아셔야 돼요. FTA 기금 들고 예.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예. 있습니다. 자 예. 그리고 어물쩍 넘겨가려고 하지 마. 자 지금 내년도에 감귤 특작과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감귤 수매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걸 질문하려고 이거 앞에부터 질문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수매 지원 예산이 이번에 이제 증액이 됐죠. 그래서 한 20억 정도 되나요? 4만 톤 정도 수매 계획을 가졌습니다. 자, 자기가 예산 심의를 네. 다 했습니다. 네. 걸핏하면은 네. 감귤 농가들 눈물 닦아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감귤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야, 이걸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야, 가공용 이제 수매 예산 이거 잘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자란다.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요. 얼마죠? 아, 그건 나 답변하겠습니다. 알아서 찾아봐서. 아니, 알아서 찾아보는 게 얼마죠? 아니, 알아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죠. 아니야, 주도권은 내가 잡았는데 질문하면 됩니까? 아니, 완전히 물어보시면 답을 주셔야죠. 자,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고 예. 질문은 내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도의회 자리도 아니고 도의회 예산 분석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다른 예산은 들어보지 않습니다. 예. 도의원을 2년 했습니다. 농수산축산위원회에. 예. 자기가 심의했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 내년도에 얼마를 수매하고 예산이 얼마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감귤 농가들 눈물 닦아주겠다 뭐 하겠다는데 뭘 하는지.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재해 대책 선포해달라고 서명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서명할 때 서명했습니까? 예, 서명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그 남원읍 농업 경영인회와 남원읍 농민회와 함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대책을 요구하면서 도청 광장에 있을 때 잠깐요. 어디 계셨어요, 교수님? 잠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겠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FTA. 이 제주 농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FTA 대응 2015년부터 20년까지 전략을 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FTA에 대해서 전략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귤의 전체적인 대책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생산 부분에서 FTA 대책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생산 유통의 문제, 세 번째로는 잠깐만. 예.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공부를 안 했다고 하십시오. FTA에 대해서 FTA에 5년간 얼마, 몇 개 분야에 얼마가 투자되고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대로. 여기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 정책 토론회인데. 자, 그러면 아까. 국회의원의 후보에 걸맞는 질문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학생도 아니고요. 자, 잠깐만. 그것을. 아니. 예. 농수축산지식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아니. FTA, 한중 FTA, 이거 FTA 때문에 감귤 농가라든지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전략을 만들었으면 공부를 해야죠. 농가요?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하신지 안 한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감귤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야죠. 본인이 저한테 질문해서 모르면은 막 그냥, 그것도 모른다고 막 하다가 저가 질문해서 모르면 국회의원 할 사람이고 시험 보듯이 하느냐. 이거 남이 하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농산물 중에 7대 특화 품목이 있습니다. 7대 특화 품목 아시는 대로 하면 무슨 품목인지 말씀해 보세요. 7개 특화 품목 뭐 있습니까? 도대체 도의원, 농축수산위원으로서 2년 있으면서 무얼 하셨는지 공부를 좀 하시고 제대로 하셔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은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지용 후보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강지용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 감귤 산업, 밭작물 수산업 이 살려야만 됩니다.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누가 맡아서 할 겁니까? 역시 농업과 경제 전문가인 저에게 맡겨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6년 동안 산남 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강정, 민군, 복합, 관광, 위양호로부터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성산의 제2공항까지 이거 누가 맡아서 처리해야 될 겁니까?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번에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제 16년 동안 야당 국회의원 했으니까 이번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 이 강지용 농업과 경제 전문가를 선택해서 서귀포 경제 활성화시키고 서귀포를 발전시키고 제주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네, 위성곤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4월 13일은 서귀포의 미래를 바꾸는 날입니다. 이번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어집니다. 저 또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위성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깨끗하게 정의롭게 정치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성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13일을 반드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바쁜 일정 가운데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의 행복을 실현해 줄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4월 8일과 9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4월 13일 본선거에 앞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주어진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